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약간 좀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건축 디자인학과에서는 이제 탈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을 했었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탈건축, 탈건축. 네. 어떻게 보면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생각들이죠. 야, 건축하지 마. 탈건축, 딴거 해. 근데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금융 쪽에 일을 하는데, 금융 쪽 일을 이야기를 들어요. 거기도 동일해요. 상위 10%, 5%, 3%. 그 두터운 층을 뚫어야지만, 대한민국 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뚫어야지만, 그래도 인정을 받으면서 좀 경쟁해서, 좀 아무래도 서바이벌 키트니까 좀 더, 뭐랄까요. 우리 커리어를 좀더 경쟁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디 영역을 가나? 뭐 컴퓨터 공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다른 디자이너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다 그래요. 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그쪽 가면 좀 나아 보일 것 같기도 하죠. 물론 특정 그런 영역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건축가 들어가면 돈다 많이 번다 그랬어. 시대적 상황과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 트렌드를 타는 이제 그 잡이 확 열리고,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그쪽이 특별히 내가 일하는, 종사하는 것보다는 좀 나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거를 경쟁, 그런 요행을 바라고, 사회라는 그 야생에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년, 2년 곧 지나서는 또 이제 편만하게 경쟁이 펼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야, 탈건축 하자. 그래서 뭐할 건데? 뭐 커피숍 열 거야? 아니면 어디 회사 갈 거야? 아니면 정과 할 거야? 거기가 더 동일해요. 거기가 더 동일한 컴피티션이 있고, 동일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채널을 통해 계속 얘기하는 것도, 일단은 내가 심장이 뛰고, 좋아하는 부분들이 집중했을 때, 그 두터운 층을 뚫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시대 정신에 나의 인생을 걸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좀더 전략적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게 뭐 한번 게임처럼 한번 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결혼하지 말자, 아이 놓지 말자. 이런 것들도 젊은 시대들에게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게뭐 아이 키우기 힘들고 내 인생이 없어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학원비라든지 물론 예 맞습니다. 일단 저는 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생각들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걸 뒤집어서 어떻게 볼수 있냐 예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제가 이것도 전에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요 근래에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지금 애를 낳았을 때이 연도가 출생 그 기록이 가장 적은 연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뭐 학원 혹은 사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겠고 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서도 경쟁력이 우리가 경쟁하는 그 파퓰레이션이 적다 보니까 더 많은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물론 그 시대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건 그냥 편만하게 미디어에서 때리는 것들이고 그 시대가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시각을 뒤집어서 남들이 다안할 때,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 생각들에서, 나는 여기서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저는 그 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 무릎을 탁 쳤어요. 요즘 애들은 다 아이를 안 놓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했냐? 물어봤거든요. 굉장히 친한 친구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사고를 하는 거 보고 또 무릎을 딱 쳤죠. 예.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것들은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 시대 정신이고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사고 프로세스들이니까. 근데 이것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혹은 난 이걸 타고 넘을 수 있냐 이런 식의 에디셔널한 프로세스가 한번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형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제 그형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컨텍스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뭔가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어떤 잡이 좀더 뭐랄까요. 사회에서 많이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한 롤 모델들이 썼던 책들, 뭐 그들이 썼던 어떤 비디오들, 이런 것들을 보고 막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해야죠. 예, 책도 읽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여기 어떤 함정이 또 있을 수 있냐고 보냐면 저는 약간 좀 크리티컬하게 약간 좀 이렇게 코딩할 때도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좀더 편한 방법이 있을지 않을까? 약간 잔머리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한 좀 삐딱한 스탠스를 그 이야기에 적용을 해보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 모두가, 누가 이렇게 성공했대. 그러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카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해야죠. 배울 점은 배워야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제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경쟁력은 가장 나다울 때 나온다라고 제가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책을 읽고 그 직업이 좋대? 우르르르르 달려간다고. 그러면 경쟁이 어떻게 돼요? 심해지겠죠. 예.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등한 어떤 그 지능과 육체와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친다면 오히려 많이 온다 하더라도 우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나다워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고. 제가 그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그런 책들 보시고, 그런 것들 추구하고, 가는 건 좋지만, 잊어야 될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간다면, 거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뭐냐에 대한 생각은 더 많이 해보자, 라고 제가 개인적인 제 소견을 드렸었거든요, 그 형한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만하게 펼쳐진 시대 정신들. 누가? 셀러브레이트래. 누가? 영향력이 있대. 하면 그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전략을 쓰려고 하는데, 특정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공식이 정해진 거면은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긴 스케일에서 우리 어떤 전략을 짤 때는 이게 먹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한테는 그렇게 그다지 남 얘기처럼 들리고, 이렇게 하면 1등 한다 해서 다 한다면 우리가 다 1등 하면 누가 2등하고 누가 3등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경쟁을 피하기 위해 더 나다워지고,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배우면서 어떤 레이어가 더 치워져야 되냐면은, 그럼 난 여기서 뭐고 내가 어떻게 강화시켜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 디퍼런시에트 할수 있느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시대 정신들에서 내가 궁극적인 경쟁력을 얻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까 그 처음 이야기했던 탈건축. 건축을 하지 말자. 왜냐면 그 일이 이제 산업적으로도 사양 산업이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많고 선배들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맨날 야근하고 그런다고 쳐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뭔가를 다시 시작할 때 이걸 잘해낼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미 학부 때부터 그걸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과 내가 경쟁을 할수 있겠냐는 거지. 그럼 거기 또 기웃, 또 저기 또 기웃. 차라리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그게 이제 건축이라고 한다면, 건축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경쟁이 심하다고 한다면, 그 경쟁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름으로 승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는 게, 제 생각에는 딴거 과를 바꾸고 다른 인더스트리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비디오 중에서 무지개 넘어 파랑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적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 거기는 약간 좀 다른 컨텍스트이긴 하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몇 가지 바로미터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자기 일도 성공을 못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해야 되는 일을 성공을 못 하면서 자꾸 다른 쪽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도 여기 LA에 있으면서 뭐 스타트업 하자, 어떤 아이디어 있다 하는데, 전 말씀드렸죠. 그 아이디어보다도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얼만큼, 주어진 일들을 얼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느냐가 사실 저는 더 그게 중요하게 전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어쨌든 파도는 계속 온단 말이야. 그럼 이 파도를 내가 타고 넘는 훈련을 하는 게좀더 전략적으로 롱런할 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생각들, 일단 이거를 알고 이해하고 이거를 타고 넘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휩쓸려가지고, 야, 이게 트렌드래. 마치 이걸 트렌드를, 이거를 모르면은 내가 이 트렌드를 이해 못하면 내가 마치 좀 뒤떨어지고, 뭔가 꼭 이해해야 되는, 막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한 자리를 만들죠. 뭐 약간 얘는 다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무한도전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에 보면은, 무한도전은 요즘 안 보죠. 근데, 끝났나? 방송이? 근데 저는 무한도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걔들 보는 거본 적은 있지만, 제가 틀어놓고 앉아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쟤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니, 내가 이 바쁜 시간에 왜 남들 노는 걸왜 구경을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고 웃어줘야 되고 하는 약간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요약 요점을 좀 잡아서 우리 엔젤 채널러 분들은 스마트하시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니까 이게 트렌드래. 이거 해.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요즘 말투는 이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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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얘기하죠. 내가 없어지는 거야. 어떤 의미 보면. 나의 개성이 없어지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고 그다음에 또 새로 나온 유행이 있으면은 오, 그것도 따라가고 그것도 따라가고.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대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것들,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내 개성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냥 어떤 크리티컬한 띵킹을 하고 이런 사유의 종말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더라도 한번 내가 과거에 살아온 그 결들을 쫙 봤을 때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가, 내 개성을. 이거는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떤 나의 커리어적 측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적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진 어떤 그런 문화랑 트렌드, 그리고 어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내가 그쪽 계속 소비하면서 점유율의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나의 어떤 더 나다움을 강화시킬 때 저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후배님들이랑 대화를 할 때, 이 얘기를 쭉 듣다가 이제 이분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고 싶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설계 사무실 쪽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코딩을 해야 돼.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 회사 사람들이니까 전공이 비슷하니까 막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장 상사가 아, 그래? 우리 회사에서 좀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생각 다 잊어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거 배울 필요 없어. 야, 요즘 그런 거왜 해? 자기는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거죠. 왜냐면 건축회사 들어가도 거기 업무에 있는 것들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거지. 예, 기성세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헛된데 에너지 쓰는 건가? 아, 난 이런 쪽이 재밌고 심장이 뛰어서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러니까 내 개성을 더 키우고 싶은데 일반 사람들 보니까 회사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야, 그런 거안 해도 돼. 지금 실무에서 쓰냐? 그라스워퍼나 코딩 같은 거왜 해? 안 쓰잖아. 그럼 앞으로도 안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처음 건축을 시작했을 때 제도를 그렸거든요. 그때는 도면통이라고 해서 검정색에 빨간색 테두리 있는 거 그런 거 삼각자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T자 들고 다니고. 그때는 제가 캐드 1의 자격증 땄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캐드 자격증도 없었을 그때 당시였어요. 그때는 컴퓨터로 디자인을 건축을 한다? 야, 캐드 치는 사람 어떻게 디자이너로 볼수 있냐? 그때 그게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사상들이었고. 근데 저는 어차피 컴퓨터가 워낙 좋았고, 제 중학교 때 친척 형이 기계과를 들어가가지고, 기계캐드 하는 거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형, 이거 새로 나온 게임이야? 이러면서 이제 배웠었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리고 제가 컴퓨터가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사달라고 졸라서,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사요. 저희 어머니가 컴퓨터 스펙을 다 외웠어. 내가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컴퓨터 못 사줬던 거지. 컴퓨터가 없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친구네 집 가서 하고, 사촌 형네 가서 배우고 막 뭐든지 막 이렇게 신기한 거야. 마우스로 클릭하고 키보드로 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 저한테는. 전 거기에 심장이 뛰었던 것들이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전 그때부터 했던 거죠. 예. 제가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를 가서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다 캐드로 디자인을 해요. 다 캐드. 저는 그때 3D를 했거든요. 3D, 왜냐면 저는 캐드 다 하다가 남들이 다 캐드를 할것 같아. 아, 그럼 다음 건 뭘까? 다음 거 무엇을 해야지 내가 좀더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계속 다음으로 점프를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2D 하니까 3D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였어요. 제가 그 NJ 채널 제 커리어 팟을 요약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비디오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제가,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3D로 막 졸업작품을 했는데, 그때 저 담당 교수님이 그 프랑스에서 그 건축을 배워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야, 너 컴퓨터과에서 전과 있냐? 막 이러면서 저는 저만 특별히 손으로 도면 쳐가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세한 비디오는 보시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코딩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 2010년도 즈음에 가면은 학생들이 다 3D도 하고, VR, AR도 하고. 그게 진짜 2000년도 초반에는
해갖고 가면 되게 욕먹었어요. 너그 시간에 디자인이나 더 하라고. 물론 맞죠. 근데 그게 디자인이랑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그렇게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으면 전혀 그런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분은 경험이 없는 거야. 어쨌든 그게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때 시대 정신이었어요. 예. 요즘은 가보면은 코딩도 하고 그래요. 그 요즘 많이 유튜브라든지 정보가 판만하게 펼쳐가지고, 이제 깨어있는 교수님들, 깨어있는 연구자들, 소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좀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죠. 그런 문화들이 좀 없지 않아, 그런 문화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좀더 멀었지만. 다시 그 친구 이야기로 돌아오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생각들 안에서 내가 그걸 받고, 그 다음 근데 또 편만하게 펼쳐지는 패러다임 시프트 가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항상 뒷공문이밖에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였던 사람들이 있다고 친다면, 나는 항상 그 상위 10%, 5%에 리딩하는 사람에 못 들어가고, 그 밑바닥에서 계속 쉽게 리플레이스 될수 있는, 잘려도 또 뽑고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제가 뭐 너무 사람을 이렇게 꼭 이렇게 열심히 뭐 실력 위주 어떤 뭐 엘리트 사회 이런 얘기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이런 말기술들 다 빼고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렸어. 금쪽 같은 내돈 갖고 그 다음에 은행에 론을 빌려가지고서 사렸어. 그러면 어떤 사람 뽑을 거예요? 가장 잘하고 나랑 같이 노를 저어서 내 배를 저어 나갈 때 그래도 힘이 되고,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면 오히려 나는 취직하기가 더 편하겠지. 더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쨌든 이게 현실, 현실이 야생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각도로 제가 좀 강조점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 리듬에 춤을 추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것들 타고 넘을 수 있게끔, 근데 그건 알아야겠죠. 아, 이 사람들 반응이 이러하구나. 근데 하지만 그것도 모든 걸 대표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후배들, 선배들, 한국의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회사가 전체를 대표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도 한국에 가서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같이 만났던 형님들 보면 그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CAD 2D로 드로잉 하시거든요. 그런 사무실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편하죠.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그렇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마켓이,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도 문제가 없는 스콥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 소장님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게 좋네 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선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다른 쪽에 더 가치를 두시는 분들의 회사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그게 맞겠죠. 하지만 그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 사고들로 나의 미래를 위탁하기에는 너무 바보 같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좋듯 우르르르, 저게 좋듯 우르르르. 예, 제가 우르르르 시리즈도 제가 만들어 놓은 링크 한번 보시고요. 딱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런 비디오도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이 꾸민 어떤 그 젊은이들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 그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즘은 또 공무원이 인기가 없대요. 예, 요즘은 또 인기가 없대. 보면은 잘 보세요. 과거에는 인기가 좋았어. 근데 지금 인기가 없다,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이게 이제 편만하게 펼쳐지는 생각이지. 과거에 인기가 좋았을 때 편만하게 펼쳐졌던 생각은 뭐냐면, 야, 공무원 되면은 뭐 칼퇴근하고 철밥통에 뭐 이런 것들을 막 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되면 좋다 해서 너도 나도 공무원. 저도 과거에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군데에서 특강을 하러 갔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거기 계신 교수님 형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 중에 절반이 들어오자마자 아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대요. 예, 네, 그때 당시. 요즘은 안 하겠죠. 내가 그때는 그랬어. 왜? 공무원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생각이었거든. 제가 그 비디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쉬운 일이라고 해도 그게 가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게 괴로운 거잖아. 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과거에. 뭐 종이 넘기는 거? 이거를 1억을 준다고 하는데, 그 너무 보링해서 사람들이 다 그만두는 거야.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성취욕이 없으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공무원이 돼서 나는 건축 혹은 각각의 분야에서 이쪽에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공무원이 돼서 내가 이쪽에 데디케이션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동네에 개선을 해야겠다, 국가에 개선을 해야겠다는 소망이 요만큼이라도 있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꽉 들어와 있으면은 그 나라 좋은 나라겠죠. 근데 다들 철밥통이래, 칼퇴근이래, 이거에 근거해서 다 공무원이 돼서 그 나라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가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 회사야. 여러분들이 만든 회사에 다들 칼퇴근. 그다음에 여기는 좀만 일해도 좋대. 월급도 되게 괜찮대.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일을 하면 그 회사 망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불을 켜고 하는 회사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돌아와서 요즘은 또왜 공무원이 안 되냐? 요즘 또 공무원이 왜또확 떨어졌냐? 편만하게 펼쳐졌네 생각해서 인기가 추락을 했냐라고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본 것들만 좀 정리를 하면 더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65세 은퇴하고 나서 제2, 제3의 인생이 있는데 공무원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지 않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 생각이 아니야. 그냥 몇몇의 스피커들에 의해서 편만하게 펼쳐지는 어떤 그런 생각들. 어떻게 보면 좀비화 시키는 거야. 우린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돼도 예전과 같지 않게 일 많이 하고 요즘은 그냥 일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면은 그 윗사람이 그 일까지 다 해야 된다. 더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은퇴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월급 한번 쳐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는데 뭐 공무원 뭐 5년 차, 10년 차뭐 연봉 공개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녹록지도 않아. 딴거 하면 더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인기가 또 없어지는 거야. 또그 편만하게 펼쳐지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쪽에 조금 뜻이 있고 나 이런 조직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서 내가 좀 뭔가 개선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심장이 뛰어. 이런 부분들 여전히 가야겠죠, 공무원.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국가의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원자들이 되는 거지. 오히려 더 건강한 구조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편만하게 누구나 다 합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메타 리퀴지션, 메타 띵킹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뻔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고의 대상으로 두는 거야. 예, 제가 비디오 링크 달아드릴게요.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예를 들때 그런 얘기도 드러났을 거예요. 우리가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고의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모든 걸다 크리티컬 띵킹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레이어를 더 더해야 되냐?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다른 사람과 다름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냐? 이 관점에 좀더 포커스를 두자는 거죠. 뭐 코딩을 공부하고 그라스호퍼를 공부하고 뭐 유학을 가고 뭐 이런 부분들 일단 차치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과정적 측면인 거고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두고 갈 거냐가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쪽에 에너지를 쏟고 그쪽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그 사고하는 방식들이 좀 이렇게 생기거든요. 저도 그 아는 형을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한 20년 만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만 바글바글하고 그형 같은 경우는 정말 티피컬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생각의 교환이 안 되는 거. 같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도 한 1시간을 이야기를 통해서 아, 넌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 형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그 건축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점프를 막 뛰어서 네가 우리 회사에서 그라스호퍼 혹은 코딩, 파라메트릭, 컴퓨테이션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거안 써. 내 주변도 다안 쓰고 이걸 꼭 공부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마디 딱 물어봤죠. 주변이 쓰고 안 쓰고 야 편만하게 이런 걸 하는데 너왜 그런 거 공부해?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심장이 뜁니까? 내가 하고 싶어요? 그 하면은 이거 될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 그리고 그 방향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라면 가세요. 가서 더 희소한 부분들을 해서 더 몸값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 선순환이 일어나. 성취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성취의 복리가 일어나고 그럼 난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시장에선 충분히 요구가 돼요. 아무리 그게 특이하다 하더라도 정말 특별하면 특이하게 좁은 시장이라 그래도 항상 수요는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과거처럼 경직된 시대가 아니라 요즘같이 변화가 빠르고 확실히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나이 한 30, 40대, 50대 되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사회 속도가 어떤 식으로 진짜 변하는지. 정말 이렇게 그 기수로 변하는데 정말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달 다르고요. 일주일 달라요. 정말 정보들도 쏟아지고 계속 바뀌어요. 이런 상황에서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냥 사회의 좀비로 만드는 거야. 예. 이거 소비해야 돼. 이런 옷 사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렇게 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기득권층이 이득을 보고 그런 패러다임들을 만들어서 그 패러다임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겠죠.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이걸 내가 타고 넘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고 정말 평범하잖아요. 그러려면 어차피 우리 못 따라간다고. 지는 게임 왜 해요?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시간을 거기다 쏟을 수 없어요. 정말 20대, 30대의 하루가 정말 소중한데 그 하루를
오히려 내가 누군지를 더 깨닫고, 나 개구리네, 나 고양이네, 나 원숭이네, 각자의 필드로 들어가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전공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전공 안에서도 원숭이가 할수 있는 게 있고요. 돌고래가 할수 있는 게 있고, 두더지가 할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강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들을 찾아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또 이런 얘기 해요. 난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난 내가 어디에 심장이 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30대까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20대 때 직무유기한 거고요. 그게 어쨌든 직무유기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과거를 보세요. 과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제가 이 NJ 채널 서바이벌 키트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과거를 보라고. 과거에 수많은 나들이 과연 던져준 게 나인데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떤 다른 쪽으로 했고 내가 어디에 심장이 뛰었고 그게 전혀 다르더라도 해보라는 거지.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비디오를 마칠게요. 건축 디자인 유학을 간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건축 유학에 대한 부분만 디자인했던 것만 싹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잘했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물었어요. 과거에 뭐 했냐? 이거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이런 부분도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어필함으로써 너만의 캐릭터를 그 뽑는 커뮤니티로 하여금 좀더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제 자극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춤을 췄었고 춤은 무대 디자인이고 공간 디자인이고 그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건축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서 어떤 컨셉들을 가져오고 제가 처음 코딩을 공부했을 때 코딩은 그냥 프로그래밍 짜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해보고 실무 일해보고 여러 가지 바운더리를 쳐보니까 코딩은 디자인 프로세스네? 디자인 알고리즘이네? 디자인할 때 수많은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 결정들을 명시적으로 놔둔 거네? 라고 깨달아지는 거야. 그 과거에 제가 이거 깨닫기 전까지 무슨 코딩은 그냥 기술 아니야? 그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거에 심장이 뛰었던 부분들을 가져와서 계속 물고 뜯고 메타띵킹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척 봤을 때 딱 나오면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거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딥띵킹을 해가지고 딱 깨달았던 그런 무언가들 정말 신바다를 외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쫙 내려가다 보면은 그게 진짜 여러분의 경쟁력이 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정말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세상에, 다른 포지션에 놓아줄 수 있다. 오히려 거기에 좀 더 집중하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생각들에 절대 그 장단에 춤을 추지 말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게 지어졌고 다 다른 강점들이 있는데 정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한 지점만 보고 달려가게 만드는데 물론 해야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나답게 가자는 거죠. 우리는 레이어를 하나 더 더하는 거야. 레이어를 하나 더 더하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지으면은 제가 요 근래 뭐 이렇게 뻔하게 유행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투자하지 말자는 그 각도가 살짝 틀어짐으로써 나는 더 잘되고 나는 인생을 더 즐겁게 많은 성취들을 하면서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들 정형화되어 있는 부품이 되는 거야.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제가 NJ 채널 서바이벌 키트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랑 결이 똑같아요. 저는 사실 하나의 토픽 갖고 지금 되게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를 확장하고 딥띵킹을 하고 크리티컬 띵킹을 통해가지고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 장단에 그 흐름에 휩쓸려가지 말고 딱 서서 주체적으로 가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